Girls. 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키미입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좀 자유분방한 스타일로 Take My Money! 아니, Took My Money 컨텐츠 키미의 소비편을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국내 브랜드지만 좀 가격대가 있는 해외 브랜드에선 벌써 인지도가 어느 정도 있고 한국에서는 연예인분들 착용이 꽤나 있는 브랜드에서 제가 탕진잼! 네, 맞아요. 저에겐 쇼핑이 유일한 삶의 낙인건요. 남자친구 없으니! 자, 그러면 오늘은 국뽕 타오르는 새로운 브랜드 쇼핑편 보러 가실까요? 후후! Stalkers. 첫 번째 브랜드는 르숙이 아틀리에. 인스타에서 이 룩북들을 보고 오 예쁘다, 감성 있다, 니트 미쳤는데? 오, 만져보고 입어보고 싶은데? 그런데 마침 FW 시즌 프리뷰 팝업 행사를 라플로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냉큼 지원을 했는데 당첨이 된 거지.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새로운 브랜드 직접 가서 보고 입어보는 걸 진짜 좋아하는 편입니다. 근데 가서 옷을 보다가 쇼핑 당했어. 미안해. 직업아 미안해? 어쩌겠어, FW 시즌인데. 여기 브랜드 사실 많은 여자 연예인분들이 먼저 입어주신 브랜드예요. 제니님, 현아님 등등. 그런데 요 연예인분들 지인 남성분들께서 아 남자 옷도 만들어주세요 해서 남성 옷도 내기 시작을 했어요. 나이스. 여자 옷은 저한테 좀 작거든요. 아 숨을 못 쉬겠어, 강아지 옷이야. 이미 해외에선 반응도 좋고 개성 넘치는 옷들이 많아서 입어보는 재미가 확실히 있었습니다. 우선 룩북에서 보여드린 요 니트 냉큼 사왔지. 요거 때문에 간 건데. 계속되는 니트 트렌드 중 포슬포슬 모헤어가 트렌디한 원사인데 모헤어로 되게 루즈하게, 헐렁하게 그리고 군데군데 데미지 포인트도 들어간 요 니트 보이시죠? 손가락이 막 이렇게 나와. 되게 조심히 입어야 되는 그런 느낌이긴 한데 색감 배합이 독특하잖아. 뭔가 니트 하나만 입어도 확실한 포인트가 되어줄 니트인 것 같아서 저는 니트 컬렉터라서 요거 제가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구매템은 바로 요 럭비 폴로 셔츠입니다. 요것도 군데군데 데미지 디테일이 들어가 있고 스트라이프 원단감도 되게 얇고 부드럽고요. 요 사선으로 플레이된 요 폴로 요 넥라인 그리고 여기 이렇게 같이 이렇게 접혀있는 디테일 등 뭔가 하나만 입어도 확실히 포인트가 될 아이템인 것 같아서 가을 시즌 단품으로 딱 입고 다니면 예쁘겠다 싶어가지고 국내로 이어졌네요. 요런 럭비 폴로 셔츠를 캐주얼하게 입으셔도 되겠지만 안 보여. 요렇게 슬랙스 같은 거에다가 매칭을 해주시고 막 더비나 로퍼 요런 거 입으면 되게 나 스스로 나 괜찮을 것 같아, 남자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요런 느낌이라서 구매를 해봤는데 만약이라도 이거 입고 남자 생기면 루스기 아틀리에! 지갑은 아팠으나 이렇게 유니크한 아이템을 옷장에 드리는 것도 굉장히 저는 즐거운 포인트랍니다. 그리고 이어서 구매한 제품은 르숙이 아틀리에 티셔츠도 나오는 거예요. 요게 원단감이 뭔가 살짝 브러싱된 코튼 느낌이어서 살에 닿는 느낌이 살짝 포근하더라고요. 그리고 굉장히 박시한 스타일로 나와서 요거 나중에 롱슬리브 같은 걸 레이어링 해서 입으면 너무 예쁘겠다 싶어서 그런 계획이 다 있어서 구매를 한 거예요, 여러분. 프린팅 자체도 톤온톤 느낌으로 되게 부담스럽지 않게 들어갔지만 요번에 좀 트렌디한 이렇게 뉴트로 감성으로 잼 같은 거 이렇게 박혀 있고요. 딱이 버튼까지. 난 이런 디테일이 뭔가 유니크하게 날 만들어줄 것 같은 티셔츠였어요. 나중에 체크셔츠 같은 거랑 레이어링해서 입고 막 그러면 너무 예쁠 것 같아. 이 영상 찍는 거 제일 힘든 것 같아. 현타가 시게 많이 와. 그리고 제가 프리뷰 당첨이 돼서 받은 모자. 자수 디테일이 되게 예쁘게 들어간 것 같아요. 이거 뭐야? 귀 쪽에. 아, 귀 쪽에 귀자수. 귀염 보짝해. 오, 이것도 여름에 혹은 생얼데이 때 잘 쓰고 댕기려고요. 그리고 당일 구매 금액이 조금 돼서 가방도 선물로 받을 수 있었는데요. 요거 그레이 컬러 블랙 요게 있었어요. 근데 저는 또 이제 블랙이랑 그레이가 인기가 많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또 이제 또 반골기질로 이제 저는 민트로 달라고 했습니다. 뭐 헬스장 같은 데 다닐 때 되게 좋겠네요. 제가 헬스장은 안 다니지만 살짝 광택감 있는 사틴 재질인데 요 가방 되게 예쁘네? 이러고 막 여기 안에서 막 물 꺼내 들고 마시고 막 엄마! Stalkers. 다음 브랜드는 번번! 브랜드 이름 너무 찰지다. 번번! 얼마 전 피터 사이즈 없는 피터팀이 번개장터에서 피프팀 플리마켓에서 판매를 하신다고 해서 또 내가 냉큼 달려갔잖아. 그때 접하게 된 브랜드예요. 저희 스토커즈 채널을 봐주신다고 알아봐주셔서 성운이 만극하옵니다. 그래서 또 쇼핑을 했죠. 칭찬은 키미를 지갑 열게 한다. 요 브랜드도 블랙핑크 그리고 많은 연예인분들께서 벌써 애정해주시는 브랜드라고 하는데요. 확실히 실험적인 옷들도 많고 꽃띠를 감성한 옷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특히나 여성 라인에서는 구조적인 실루엣, 코르셋 같은 걸 많이 활용해서 디자인을 해주시는데 이게 좀 매력 포인트인 것 같았고요. 남성 라인 중에서는 저 시그니처 디테일인 랩핑된 팬츠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칭찬은 키미 지갑을 열게 한 제품은 바로 이 티셔츠를 먼저 우선 구매를 했어요. 이 티셔츠가 작은 사이즈를 입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 커요. 프린팅 디자인도 뽕뽕 이렇게 써지면서 난 너무 뽀짝한 것 같아. 요즘 살짝 힙, 스웩, 키미 이런 거 나올 때 이 티셔츠를 가뿐하게 입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라지 마요, 여러분. 놀라지 마. 이거 여성 라인이라서 이거를 보여드려야 되나 말까 했는데 제가 말했잖아요. 여성 라인에는 코르셋 디테일이 들어간 제품들이 좀 시그니처인 것 같은데 샘플 세일 진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이왕 이 브랜드 맛볼 거 제대로 맛보자 이래서 막 어머 슬프야!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시도적이고 도전적이다 말을 했잖아요. 아, 너 딱 걸릴까 봐. 짜잔! 몸이 두 개지요. 짜잔! 야, 여기에 아니면 이거 편집자님께서 다시 한 번만 입어봐 주세요. 여기에 약간 피어싱 디테일이 들어가 있는데 굉장히 하이프하고 힙하네요. 그죠? 저는 머리가 길기 때문에 사실 살짝 민망하면은 이렇게 머리로 가리고 다니면 되겠지만 이것 때문에 구매를 한 게 아니라 약간 코르셋 좀 슬림해 보이네 이런 느낌에 구매를 했습니다. 놀라서 나가지 말아요, 여러분. 놀라지 마. 이런 것 또한 패션이다. Stalkers.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가격대가 좀 있지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브랜드가 해외에 벌써 알려지고 연예인분들도 막 입어주시고 브랜드 개성도 확실히 있고 해외 시장에서 왜 K패션, K패션 하는지 아셨죠? 비카드! 저처럼 다양한 행사, 팝업 등을 돌아다니시면은 득템하는 순간도 있고 할인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여기저기 돌아다녀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새로운 브랜드를 알아가는 시간, 그리고 아, 키미 제 또 되게 주제없이 쇼핑을 했구나. 즐겁게, 재밌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에도 이색적이고 특색 있는 브랜드 쇼핑을 하면 영상으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대한민국 브랜드 화이팅! K패션 화이팅! 이거 이렇게 써도 매력있잖아. 이렇게 쓰고 편집자님, 우리 채널 너 딱 걸리면 안 돼요? 내가 방금 뭐라 했는데?